미국, 영국 이런 데서 한국 독립운동 세력들이 자꾸 이제 총 쏘고 폭탄 던지고 그걸 이제 막 반대한다라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조선한창호 선생이 그 임시정부는 외교 독립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꾸 폭탄 던지고 총 쏘는 세력이 니네 같은 세력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의열단을 약간 이제 비판하는 듯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김원봉하고 유자명 선생이라고 있어요. 아나키스트인데 이두 분이 북경으로 와가지고 단재 신초호 선생을 모셔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재 신초호 선생에게 우리의 주의 주장을 담은 선언문을 하나 써주세요. 우리가 단순한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우리가 뚜렷한 목적을 가진 그런 이제 이 조직인데, 우리를 갖다가 무슨 테러리스트니 뭐니 하는데 그게 아니란 걸 써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단재 신초호 선생이 그쓴게그 유명한 조선혁명선언이란 겁니다. 조선혁명선언의 첫 번째가, 이걸 읽어보면 속이 시원해요. 그냥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애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 생존 조건의 필요성을 다 박탈했다. 그러면서 내부에 이제 계량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계량주의는 뭐냐면 일본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내부에 자치를 하자는 등뭐 하는 그런 세력들인데, 거기에다가는 내정 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를 운동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아주 비판하고, 그 다음에 외교로서 독립할 수 있다는 세력은 탄원서나 열국 공관에 던지며 청원서나 일본 정부에 보내요. 그런 쓸데없는 짓 해봐야 독립이 되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아주 이제 강하게 비판을, 준비론도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의열단 선언문이 나오면서 일본 입장에서 얼마나 겁나겠어요. 일본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잖아요. 민족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 니네가 비판하는데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수탈하지 못하는 이상적인 조선을 건설할지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폭력의 대상을 또 명확히 해요. 아무나 폭력이 아니라 폭력의 대상은 뭐냐면 조선 총독 및그 밑에 각 이제 관리들, 그다음에 일본 천황 및 일본의 각 관리들, 그다음에 정탐로, 내국로, 그리고 적의 일체 시설물, 이렇게 해가지고 폭탄 던지고 총쏠 대상을 정확하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아나키스트 운동이 아주 벌어지는데, 이때 24년 4월에 북경에서 대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이 결성돼가지고 이회용 선생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가담을 하는데, 이때 단재 신초는 같은 아나키스트인데 사고 전설을 섭렵하면서 우리 역사 저서에 몰두하느라고 여기에는 참석을 못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